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 길이 새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길이과 함께 오늘도 한번 깔끔하게 공부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길이.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어떤 흐름이 나타났나? 2.3%나 상승했고, 길이분들이 보시다시피 갑자기 쭉 솟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덧 87,100원까지 왔고, 사실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 대부분의 길이분들이 물을 탔다는 가정하에 전부 다 손실을 만회한 가격대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아직도 난 9층에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곧 구조대가 도착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 반면 코스닥은 여전히 상태가 좋진 않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오르긴 했지만 에코프로비엠은 여전히 떨어지는 칼날이라고도 보는 게 맞겠죠. 추가 상승이 나올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의 흐름도 중요하겠죠. 매동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갑자기 쫙 늘어났습니다. 왜일까요? 맞습니다. 전부 다 삼성전자 사는 거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전부 다 삼성전자 매도하는 물량입니다. 과연 이 삼성전자의 질주는 어디까지 가는 걸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고점에서 잘 팔고 있는 건지 한 두 달 세 달 정도 지나면은 알 수 있겠죠. 환율은 1382원으로 쌍봉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쭉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쭉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쭉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유가 어느덧 슬금슬금 올라와 83달러까지 왔습니다.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은 금요일날 또 좋게 끝났네요. 우리 코스피도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채권 또 트럼프가 뭐 당선되면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뭐 쭉쭉 올라갔지만 다시 쭉 빠지는 모습. 결국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에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주말 사이에 살짝 반등하는 걸 봤을 때 아마도 코스피는 소폭 상승 출발하지 않겠나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9만전자와 코스피 2900이 코앞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10만전자와 코스피 3000이 가능할지 이게 중요하겠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9만전자, 10만전자 찍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한번 돌고, 그때부터는 증시 하락기에 좀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어떤 흐름이 나타나든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반도체 소재 부품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매력적인지 우리가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좋았던 섹터가 뭐였나? 아이오, 밸류업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요 친구들이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그리고 조금 쉬어가는 화장품, 음식료, 전력설비 등 곧 실적 발표 시즌인데 또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나오며 주가가 올라갈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윤 대통령의 나토 참석, 그 다음에 체코 정상과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이벤트일 수도 있겠지만 마침 이번 주말이 체코 원전 수주 결과 발표일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여기서 관련된 소식이 나올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 외국인 뭘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입니다. 삼성전자, LG, 엔솔, 삼성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한지주, 삼성물산, 셀트리온, LG디스플레이, 삼성생명을 매수합니다. 삼성전자 압도적으로 쓰러가고 있죠. 다음으로 외국인 보나마나입니다. 삼성전자 2조 원이나 쓰러가고 있고요. 삼성전자우, 삼성전기, HLB, 삼바, 유한양행, 삼양식품, 에코프로, 포스콜딩스, 삼성SDS를 매수합니다. 그 반면 개인분들은 삼성전자를 무려 3조 원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더 올라간다면은 조금은 아쉬운 매도일 수 있겠죠.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의 선택은 맞을지 보도록 하고, 그 대신에 개인분들은 야 이거 더 이상 못 올라간다, 곧버스 사야 된다 라고 하며 곧버스를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한국항공우주, 한국가스공사, 이노스페이스, LG넥스원, APR, 이스페다이스, 시노펙스를 매수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펩트론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 바이오가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하 곧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는 바이오가 짱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CX의 관련주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주도권은 뺏겼지만 CXL만큼은 시장을 선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CXL 관련주가 상승. 반도체 관련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죠. HBM은 많이 오른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애들은 아직 못 오른 애들도 많아요. 밸류업 관련주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KB금융이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금융주 말고도 뭐 증권주, 보험주, 지주사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잠시 동안 태양광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2030까지 태양광 단지를 짓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HLB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허가에 자신감을 보였던 HLB는 다시 허가 심사 재개 신청을 공고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투자 심리가 덩달아 좋아지고 있네요. 테슬라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야, 역시 상승, 겉토양 이후에 오른쪽으로 기어가다가 다시 한번 더 상승. 이거는 국룰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상보다 차량 판매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ESS도 관심 있게 보라고 하네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목금 연일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목요일에는 찌라시 때문에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죠. 추가 상승 당연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대통령 미국 하와이 사령부를 방문합니다. 인도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여자아이들이 컴백을 합니다. 화요일입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열립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수요일입니다. 연준, 하원, 방기, 통화정책 보고,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립니다. 6월 고용 동향 발표, 중국 6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목요일입니다. 시프트업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미국 6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고대 의대 교수 자율무기한 휴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실적 발표가 많고요. 그 다음에 초복이 있습니다. 드디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안녕.